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청주시는 3일 오창호수도서관에 겨울방학을 맞이해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창호수도서관 아동자료실 겨울방학 기간 중 이용자가 방학 기간 전 대비 38% 증가해 하루 평균 58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별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은 최근 신간도서 2,900여 권을 들여옴과 동시에 방학 기간인 1, 2월에는 대출 가능한 책수를 2배로 늘리며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한 어린이 맞춤 독서 교실과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매월 주제별, 작가별 추천 도서를 선정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협약을 통해 원문 서비스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독서 문화와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